영화 미소는 행복입니다. 열애수량품 61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인경이라든지 또 전자사경 또 백호불사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에 많이 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13페이지를 보시면은 첫째 단락까지 했었는데 다시 보시면은 일심으로 부처님을 뵙고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면 그때 나화 비구들이 함께 영치산에 출현하노라. 여기서 보면 왼쪽에 보면 부자석신명이라는 것이 있죠. 부자석신명. 부자석신명이란 말은 이제 목숨을 신명을 아끼지 않고 부처님께 귀의한다 그 소리인데 결국 신앙생활은 완전히 나를 버리고 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게 이제 신앙인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석신명이란 말은 나를 완전히 버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구하고 싶다는 이 마음 가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깊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의 최고의 경지가 부자석신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버려야지만이 참을 얻을 수가 있다. 또 이제 나와 비구라는 것은 이 승가 대중을 얘기하는 것인데 승가 대중 또 가르침을 도와주는 사람을 나와 비구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이 비구를 얘기할 땐 비구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 선남자 선녀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부처님과 같이 수행을 했던 그런 수행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비구들이 함께 영치산에 출현하노라. 그러니까 나를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면 내가 영치산에 출현하리라. 이 얘기는 영치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그러한 곳을 영치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간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곳이 영치산이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자리가 기사굴산, 다시 말하면은 영취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내가 이때 중생에게 말하되 나는 항상 이곳에 있어 멸하지 아니하건만 방편력으로 멸도와 불멸을 나타내노라. 중생에게 말하기를 항상 나는 이곳에 있어서 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은 수명이 장원해서 뭐 우리처럼 죽고 사는 것이 아닌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태어나시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멸을 보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비생 현생 또 비멸 현멸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생이 아닌 생을 보이시고 멸이 아닌 멸을 보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방편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사람들이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안 보여주고 또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사람이 또 잊어먹고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보여주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같이 함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토라는 것이 있어요. 사토.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우리가 부처님이나 또 내지는 어떤 보살이나 성인들하고 함께 사는 그런 세계를 동거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살면서도 보면은 같이 뭐 한 건물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주 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번뇌 고뇌에 쌓여 있는 사람이 있듯이 함께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동거토라고 그래요. 동거토. 동거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법화경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지금 와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어떤 고뇌에 찬 그런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동거토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실보토라고 그래서 실보토라는 것은 완전히 보살들이 사는 세계, 깨달음이 사는 세계, 또 이제 수행자들이 사는 세계, 뭐 스님들이 공부하는 그런 세계, 또 우리가 사는 뭐 시장에서 사는 세계, 또 아니면은 절에서 사는 세계 여러 가지 다르듯이 순수한 보살들만 사는 세계, 그걸 실보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여토라는 거 있어요. 남김이 있다, 아직. 유여. 남김이 있다. 유여열반, 무여열반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그 완전한 열반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몸도 완전히 열반하고, 마음도 열반하는. 유여열반이라는 것은 몸이 있는 가운데에 해탈을 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유여열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을 놔두고, 정말로 행복을 찾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부처님은, 뭐,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뭐, 아미타불이 있다, 또 약사리의 부처님이 계신다, 또 대통지승열이라든지 일월 정명들이 계신다. 우리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살아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몸을 두고 상적강토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여열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생사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사를 해탈해야 되겠다,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 뭐 죽어야 되겠다 이런 주처가 없는 것을 무주처열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유여열반, 무여열반, 무주처열반 이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사신 세계를 상적광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바세계 즉 상적광토다. 사바세계라는 것은 인토 또 고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힘이 들기 때문에 절에를 오는 것이지 힘이 들지 않으면 절에를 안 오죠. 그러니까 고뇌에 쌓여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어떤 충족이 다 돼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가 고통의 세계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부모가 없이 태어날 수 있는 극락세계, 지옥세계. 지옥세계라든지 극락세계는 이 부모가 없이 태어납니다. 그냥 생각만 먹으면은 그런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슬프게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두레박 그 두레박으로 물을 이 샘에서 푸는데 똑같이 일을 두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은 슬퍼하고 한 사람은 기뻐하더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왜 슬퍼하냐고 물었더니 물을 담으면은 또 부으니까 없어지니까 슬프다. 왜 기쁘냐 그러니까 물을 비우니까 또 새로 담을 수가 있어 기쁘다. 똑같은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남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 맡긴다 그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부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밥을 먹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 말이죠. 사람이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부처님을 정말로 찾고 또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런 얘기가 이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께 귀의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즐겁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은 부모가 그걸 태어나게 하고 또 안 태어나게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 세계를 고뇌의 세계, 고통의 세계가 아니라 이것도 내가 보니 극락 세계다. 너희들 생각이 좀 다르다 그 말이죠. 같은 일을 놓고도 너무 성질이 그보다 보니까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세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죠. 살만한 세계다. 근데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국토 중생이 공경하며 믿고 좋아하는 이 있으면 내가 다시 그 가운데에서 위 없는 법을 설하지만 너희들은 이를 듣지 못하고 다만 내가 멸도하였다고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다른 국토 중생이 여국유 중생이라고 그랬죠. 사바세계 그 외의 곳을 다른 국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공경하면 믿고 좋아하는 이가 있으면 내가 나타나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하냐면 연모가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좋아하고 또 부처님을 그리워하면 부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면 부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고 좋아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공경하고 중생이 공경하며 믿고 좋아하는 이가 있으면은 위의 없는 법을 설하지만 이를 듣지 못하고 다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부처님은 계신다. 눈이 있어도 이제 눈을 보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그게 이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이 우주 공간에 보면은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어 있다고 그래요. 있는 것인데 비어 있다 그 말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다는 거지. 꽉 차 있어요. 그게 이렇게 보면은 이 보입니다. 물질이 보여. 그거는 이제 보지 못한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본 사람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둘이 다 맞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은 보이는 사람이든지 안 보이는 사람이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이 하늘을 보면은 그 물질이 있다니까요. 음양이 뱅뱅뱅 돌아가고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렇게 엮어져 갖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꽉 차 있다는 거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한 사람은 못 보는 것이지. 부처님 옆에 계셔도 우리는 까막눈이라서 못 보는 것이고 귀가 어두워서 부처님의 설법을 못 듣는 것이지. 진짜를 몰라본다는 거지. 그게 전도됐다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주지스님으로 이렇게 그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 절에를 이제 그 임무를 완수해서 가셨는데 며칠 전에 도착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다는 거지. 이 절에 신도들이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 스님이 거지 행세로 해가지고 가서 구걸을 했더니 아주 문전박대를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새로운 주지 스님이 안 오신다고 이제 웅성웅성 하는데 그 스님이 나타나는 거지, 그게. 거지 같은 스님이.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보이는 것만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게 진짜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진짜가 있습니다. 그걸 불성이라고 그렇다니까요. 불성이라고 해. 그래서 이 부처님을 이 보지를 못할 뿐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리워하고 또 부처님을 찾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어떤 큰 스님 말씀대로 부처님이란 뭐냐 그러니까 부탁을 처리해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준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모든 걸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보니 모든 중생이 고뇌에 빠져 있어 일부러 몸을 나타내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가랑심을 내게 하여 마음에 연모하게 되면 비로소 나타나서 법을 설하느니라. 이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연모라는 것은 몹시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워한다. 옛날에 사람들은 그 이 사극이라든지 옛날 보면은 말을 참 멋있게 하더라고 보니까. 요즘에 같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연모한다고 그러는데 연모란 말을 확 와닿지는 않잖아요. 우리같이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몹시 그리워한다. 요즘 말하면 사랑한다보다도 더 그 심도가 높은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하고 싶은 마음, 자기를 지탱해주는 절대적인 그런 힘을 엿모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를 누구를 해야 되냐면 부처님을 의지를 한다니까.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를 해도 그게 오래가지를 않아. 예? 오래가지를 않아. 세월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오래가지를 않아.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20대의 마음, 30대의 마음, 50대의 마음이 그대로입니까? 변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이 그리워해야 되고 절대적인 연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뇌에 빠져 있어 모든 중생이 고뇌에 빠져 있어 일부러 몸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뇌에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고뇌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 집착도 집착이지만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알지 못한 중생은 모두 고뇌에 빠집니다. 그럼 결국은 고뇌에서 빠져나오려면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고뇌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지.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망고뇌 경전을 읽고 옳게 거꾸로 외우고 할지언정 수의할 줄을 모르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은 매사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뇌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화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고뇌에 빠져 있다는 것이지. 어떤 일이든 간에 감사한 일이다니까요. 정말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날이 꾸지꾸지하면 무릎이 쑤시고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앉아있어요? 또 우리 절에는 그래도 의자라도 주니까 다행이지.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좋은 몸으로 바꿔 입으면 된다니까요. 그게. 그 수명은 장원하고 옷은 때가 되면 바꿔 입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뇌에 빠져 있다는 것은 법화경을 알지 못한 중생은 모두 고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통력이 이와 같아서 아승기 겁에 항상 영치산과 다른 여러 곳에서 머물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치산이라는 것은 이 법화경이 서려는 곳이 영치산이라니까요. 그래서 불신이 상주하는 곳이 영치산이에요.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법왕이 있는 곳이고 법왕이 있는 곳이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그 영치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고 마음만 열면 부처님을 만나 뵐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고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고뇌는 사실은 수준이 좀 미달입니다. 어떤 금전적인 거, 인연에 관계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놓고 본다면 수준 미달이지. 결국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야, 그게. 요 며칠 전에 그 돌아가신 분 보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잠깐 동안 단맛 본 것이지, 그게. 그 여름에 갈증날 때 시원한 물 한 컵 먹으면은 목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갈증이 또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명예를 얻어도 잠깐 동안 갈증을 해소했지만은 계속 고뇌 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뭐 금전적으로 충족이 되더라 하더라도 사실은 금전적인 충족이 끝이 없겠죠. 중생이 보기에 겁이 다하여 큰 불이 세 개를 태울 때도 내가 있는 이 국토는 편안하여 천신과 사람들이 항상 가득하고 동상과 숲의 모든 집과 누각은 각가지 보배로 장엄되고 보배 나무에는 꽃과 과일이 무성하여 중생이 즐거이 논일고 모든 천신들은 하늘복을 치고 항상 온갖 기약을 연주하며 만다라 꽃비 내려 부처님과 대중에 흩트리라. 이게 부처님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태어납니다. 확실하게 태어납니다. 뭐 어떤 곳이냐. 이 겁이 다하여 큰 불이 세 개를 태울 때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구사론의 권 12권 분별세품에 보면은 이 아래 내용이 있는데 이 우주가 생겨서 머물렀다가 파괴돼가지고 공으로 돌아가는 그 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주가 파괴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일곱 개의 태양이 뜨면은 전부 가루로 변해버린다는 거지. 가루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일곱 개 태양이 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세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세상이 완전히 이제 멸하는 것이 태양이 일곱 개가 뜨면은 모든 것이 가루로 돼버리는데 그걸 겁하라고 그래요. 겁하. 겁겁자에다가 불화자를 써서. 그런데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내가 있는 건 편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부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사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색계의 초선천까지는 모두 소진돼 버린다. 초선천까지는 모두 소멸이 된다. 삼계에서 보면은 삼계가 보면은 욕계가 여섯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바세계가 있고 그 위에는 사천왕세계가 있고 그 위에는 도리천이 있고 그 다음에 야마천이 있고 그 다음에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러니까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 육육천이 있어요. 이 그 물질의 세계. 그 다음에 색계가 있는데 색계가 이제 그러니까 선정을 하면 색계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선천에. 근데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있는데 초선천까지는 불에 타버린다는 거지. 초선천이라는 게 뭐냐. 범종천, 범중천, 그 다음 범보천, 대범천이에요. 천신들이 무리에 사는데 이 네 가지 세계까지 타버린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선천은 빛이 난답니다. 사람이 빛이 나. 그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그러니까 소광천은 조금 빛이 나는 거고 무량광천은 어마어마한 빛이 사람 몸에서 난다는 거지. 이제 그다음에 세계가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이 빛하고 소리가 같이 있는 이 광음천 여기까지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이 세계를 이선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세계가 삼선천이에요. 소정천, 조금 깨끗하다. 소정천, 무량정천, 많이 깨끗하다. 변정천, 두루두루 사방천지가 깨끗하다. 이 세계가
세 가지 세계를 삼선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선천이 있어요. 제일 위에 이제 세 개. 사선천이 무운천, 복생천, 응과천, 무번천, 무열천. 그 다음에 성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이렇게. 복잡하죠. 이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세 개가 있고 우리가 몰라도 갑니다. 그쪽으로. 무열천이라는 것은 열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무번천은 번뇌가 없다는 거지. 삼견천이라는 것은 모든 걸 좋은 쪽으로 보는 거야. 좋은 쪽으로. 그러면 극락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쪽으로 보는 거야. 사람을 볼 때 좋은 쪽으로 보는 거야. 선현천은 좋은 곳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전천이 있는데, 새 구경천이라는 것은 의미가 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무색계가 있습니다. 무색계가 사천 있죠. 사천. 그러니까 사천 있는데 거기는 완전 정진세계. 공식, 무소유, 비상, 비비상처.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공, 이 공무변처천.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그 다음에 무소유처천. 비상, 비비상처. 비상, 비비상처천. 좀 복잡하지 말아기가. 아무튼, 이것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이런 세 개가 있는데, 초선천까지는 모두 소진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타지를 않는데, 우리는 부처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불이 나가지고 타더라도 우리는 괜찮다는 거지. 괜찮다는. 부처님을 믿고 있으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내 마음을 믿지 말고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내 마음을 믿으면은 엉뚱한 데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자만심이 생깁니다. 부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우리는 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야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생이 보기에 겁이 다하여 큰 불이 태울 때도 내가 있는 국토는 편안하다. 결국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얘기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이제 자세히 나왔지 않습니까? 동상과 숲의 모든 집은 누각은 각가지 보배로 장엄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다이아몬드 뭐 이 사파이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지. 거기 가면은 질비합니다. 질비해. 이런 것은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만은 보배가 널려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탐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보배 나무에는 꽃과 과일이 무성하여 중생이 즐거이 논일고 세상 살기 좋은 곳이 그거다 그 말이죠. 그곳이. 우리 태어난다니까 다시 태어나게 돼 있어. 그곳에 태어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곳으로 태어난 거예요. 뭐 휴거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결국은 보면 휴거라는 것이 이제 몸까지 같이 떠난다고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반지고 뭐고 이빨에 있는 금이빨도 전부 놔두고 가더라고 보니까. 왜냐 무거우니까 가려면은. 그게 이제 일종의 무여일관하고 같은 말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몸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은 죽지가 않지 않습니까?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100살 먹어도 마음은 그대로다니까. 이 몸이 바꿔지는 거지. 그러니까 무아하고 윤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모순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아가 없는데 무슨 윤회가 있느냐. 근데 이 몸뚱아리는 이 자꾸 변화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수명처럼 영원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급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천신들을 하늘복을 치고 항상 온갖 기약을 연주하면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다라 꽃비가 내려 부처님이 대중에 흩트리라. 이 만다라라는 꽃은 천묘화라고 그럽니다. 천묘화.
하늘의 최고의 꽃인데 이 꽃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꽃이라는 거예요. 그 꽃을 보면 즐거워. 사람이 웃어주면 꽃핀 것처럼 이게 즐겁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수사화라는 꽃도 있어요. 만다라화, 만수사화. 만수사화는 여의화, 여의화라고 그러는데 이 꽃은 이 보는 자로 하여금 악업을 짓지 않게 한다. 악업을 떠나게 한다. 나쁜 짓거리를 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꽃이에요. 그래서 이 꽃비들이 대중에 흩어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항상 사람들이 그 꽃비를 맞기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화세계에 살면서도 우리는 즐겁게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다라 꽃이고 또 만수사 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경전에 보면 꽃을 뿌렸다고. 그래서 그 결혼식 할 때 보면 꽃을 뿌리고 좋은 일 있으면 꽃을 뿌리는 것이 다 여기에 경전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누가 맨 처음에 그걸 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다 가르쳐주는 것들을 우리는 그거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그 기쁜 나머지 옷을 벗어가지고 막 던진 얘기도 나와요. 경제를 보면.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뭐, 이 정도 나이면 용필이 오빠 해가지고 막 옷을 벗어서 던지고 뭐 이런 것들이 경전에 다 나옵니다. 그게. 일산이라는 것이 그게 태양 가리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양산이잖아요. 그게 일산이야, 그게. 그걸 보고 이제 협림 양산에서 개발해가지고 데이트를 치지 않습니까? 경전에 보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는 거지,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꼭 뭔 일을 직접적으로 해야지만이 그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티븐 잡스처럼 아니, 거기에 불교 그 법당에 가가지고 명상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얻어서 컴퓨터하고 무슨 부처님하고 관련이 있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공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 세계가 하나라는 거지. 온라인 세계가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진짜 그걸 얘기해 놓은 것이지. 이 세상은 우주가 하나다.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전부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만약에 불교의 이 대교주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게 허접한 분이라면은 2600여 년 동안 불교가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나의 정토는 파괴되지 않으나 중생들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으로 보며 근심과 공포와 모든 고통과 괴로움 그와 같은 것들로 온통 가득한 줄 알고 있는 이게 전도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요. 우리 전도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파괴가 되지 않은데 파괴되는 걸 본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죽는 것으로 보는 것도 역시 전도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죄업의 중생은 악업의 인연으로 아승기 겁진하도록 삼보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되 이 삼보라는 건 세 가지 보배죠.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님들. 그래서 예불할 때도 그러잖아요. 불타야중, 지심기명내, 불타야중, 그 다음에 달마야중. 지심기명네. 그 밑으로는 전부 승이에요. 승이 이제 대주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 지장보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선생님이라는 것이지 결국은. 그래서 이 제업의 중생은 악업의 인연으로 아승기급 지나도록 삼보 이름조차 듣지는 못한다. 이 부처님의 불자를 듣지 못하는 것은 그게 복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화경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공덕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반드시 나쁜 짓을 해야지만 죄가 아니라 자기의 본체인 불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불성은 맑고 깨끗하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이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감사할 줄 알고 그게 불성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돌보는 그런 마음, 중생을 정말 헐벗고 굶주린 중생들을 위해서 이 베푸는 그런 마음이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마음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불성인데 그게 불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감춰져 있으면 이건 감춰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도 한다고 말이죠. 많은 공덕을 닦아서 부드럽고 온화하며 곧은 사람은 나의 몸이 이곳에 있으면서 설법하는 것을 모두 보게 되리라. 부처님을 설법하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되냐. 많은 공덕을 닦아라 그 말이죠. 성근을 짓는 거예요. 성근이라는 건 불사를 얘기하는 부처님 일을 하면 성근입니다.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 물질적으로는 금전적인 것이 필요하면은 그래도 도움을 주고 금전을 많이 주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너무 많이 줘도 귀한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공덕을 닦아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항상 부드럽고 온화해야 한다 말이죠. 온화해. 온화. 그러면은 저절로 부처님이 보이게 된다고 말이죠. 그것을 애써서 관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이는 견이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이 한자로 보면은 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오하다 할지도 모르지만은 이런 마음,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 그리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면 부처님이 저절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저절로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수가 높은 거죠, 사실은. 저절로 보여버리는 거예요. 애써서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공덕을 쌓아라, 그 말이죠. 공덕을. 이 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 아니라 버리는 것이 덕이다, 그 말이죠. 버려. 마음도 버리고, 이게 보시, 보시공덕, 공양공덕. 이게 두 가지라니까요. 그게 공덕 짓는 방법이에요. 아래로는 많은 중생에게 베풀어가지고 우리는 보살들이기 때문에 보살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보살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살도 실천이에요. 보살들이 하는 그런 실천이 보살도 실천이라니까.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하면은 이 공덕을 짓는 것이죠, 그게.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을 연모하고 가랑하고 항상 부처님을 공경하고 찬탄하고 또 우리가 경전을 수지하고 수지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저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근 공덕을 제한다니까요. 성근 공덕.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금은 안 나왔습니다만 자리를 법화경을 듣도록 자리만 양보를 하면은 그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인과적으로 보면 법화경을 들러왔을 때 자리를 양보하면은 재석천왕이 되고 법천왕이 되고 전륜성왕이 된다. 자리만 양보를 해도 그리고 법화경 한번 들러 가보라고 얘기만 해줘도 천상에 태어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경전에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전철을 타더라도 내가 앉으려고 그러면은 누가 와서 앉아버린다. 그건 자리 공덕이 부족하다는 거지. 자리 공덕. 자리공덕은 결국은 이 부처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는 자리 그 마련해 주면 결국은 그 자리가 생긴다는 거지. 꼭 전체의 자리를 비켜줘야지만 공덕이 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평화롭고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경전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면 그게 바로 큰 성근을 짓는 거예요. 결국 절불사를 하고 또 방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성근 공덕을 짓는 거예요. 절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전부 불구입니다. 그게 부처님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필요한 그런 도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대중에 부처님 수명이 한량 없다고 말하고 오랜만에 부처님을 보는 이에게는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이걸 두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 수명이 한량 없다고 얘기하고 어쩔 때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목적이 뭐냐. 오타각세의 번뇌가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목적이다가 말이죠.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너무 가까이 있는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우리 버릇이 그런다고 했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은 귀한 것을 못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안 보여주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보여주고 하는 목적이 이 오타각세, 이 시대가 오타각세예요. 이 시대가 정말 명탁입니다. 명탁이라는 뭐예요? 이 수명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요즘에 계속 그 접종을 해도 막 생기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밥을 먹어야지 식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지. 밥을 먹으면 잘못되면 이게 걸리니까. 또 이제 걸리더라도 죽으면 부처님 세계로 간다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나의 지력은 그 지혜란, 지혜의 힘을 얘기합니다. 지혜의 힘. 나의 지력은 이와 같아서 지혜의 광명 한량없이 비추고 수명의 무수겁인 것은 오랫동안 업을 닦아오는 것이다. 수명이 정말로 이 긴 것은 무엇이냐. 보살도를 실천했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성근 공덕. 그러니까 하찮은 팔이라도 목이라도 때에 따라서는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이제 보살도 실천이에요. 그걸 잡더라도 필요 없을 때는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덕을 지음으로써 장수한다는 거예요. 건강하니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보살행을 쌓게 해서 얻은 수명이 바로 이렇게 장구한 수명을 얻었다.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생에 놓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법화경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어두우면 또 못 듣잖아요. 눈이 또 어두우면 또 보지를 못하잖아요. 또 허리가 심하니 아프면 앉아있지도 못하고 머리가 아프면 이게 성가시잖아요. 이게. 경전을 못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듣는 거예요. 대단한 어떤 우리가 이 공덕으로 해가지고 이런 수명을 갖고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들 지혜 있는 자는 이것에 의혹을 내지 말고 마땅히 의혹을 끊어서 영원히 없애버릴지니 부처님 말씀은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부처님 말씀은 허망하지 않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에서 20항 반의 법설이라고 그럽니다. 나머지 이제 다섯 단락을 비설이라고 그래요. 비설. 그래서 이 허망하지 않다 이것은 믿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오늘 개송을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